엄마가 일단 내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은 또 아버님이고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일단 기운이 많이 뺏겼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아나 의식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어머님이 쉽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예를 들어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안 산다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산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게 많이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나는 자꾸 건강을 자꾸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면 자꾸 2, 3년 새로 된 자꾸 몸에 칼을 대든 아니면 건강에도 몸을 좀칠 운이 들어와 있거든. 올해부터 앞으로 2, 3년 살래.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 몸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변동을 하면 오히려 되게 좋은 해운년이에요. 변동이라는 건뭐 뭐, 이사를 집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뭘 바꾸면서 내 몸도 좋아지고 일단 첫째는 내가 보기에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머니는 그왜 조울증 있죠.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또 기분이 금방 안 좋았다가 또 금방 해피했다가 또 금방 멀쩡했다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건강 관리, 몸 관리, 사람으로 인한 관리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그런 걸 내가 좀 많이 좀 하셔야지 모든 결과에 있어서 변하는 건 많은데 지금은 좀 내가 원래는 지금 활동적으로 원래 지금 내가 일을 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움직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고. 뭐 일을 다시 움직이고 이런 거 보이진 않는데 집의 이동이나 집의 변동이나 했을 때는 크게 뭐그 변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발휘하거나 그런 건 내가 보면 괜찮아요. 그런 건 나쁘지가 않아. 근데 뭐 살고 안 살고는 내가 볼 때는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뭐 그런다고 해서 안살것 같지는 않은데 애들 다 저기 여인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안살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저는 안 살고 싶어요. 어머니 죽어야 끝나요. 조상이 자꾸 붙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졸혼을 낼 수는 있어. 어머니가 예를 들어 집을 나가서 그 졸혼을 낼 수는 있지만서도 혼인 서류에 뭐 이혼 서류에 사인 돼서 서로가 안정이 남남은 될수 없다 이 되게 외골수야. 고집 되게 세요. 죽어도 말안 듣는 성격이거든. 근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조상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 사주는 내가 안 넣었지만 조상에서는 어머니를 딱 붙잡고 있어. 그래서 자꾸 내가 도망을 가고 싶어도 어떤 이유가 생기든 어떤 바람이 생기든 자꾸 뭐 미운 정도 정이라고 자꾸 뭔가 생겨서 내가 잡고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사는 건 어머니가 살아.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집을 나가서 그냥 뭐 서로 따로 남남이 되는 건뭐 졸혼이 될 수는 있지만 뭐 무조건 이혼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항상 속은 내가 답답해. 원래 타고나기가 한숨이 많아. 그리고 사공이 많고 사연이 많아서 어머님은 뭐 부처님한테 많이 빌거나 예수님한테 많이 하거나 종교의 귀의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인간에 대한 인복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서 내가 모든 걸다 끌어안고 모든 걸다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일단 사는 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못 산다 산다가 아니라 그냥 별 그게 되는 거에 낸 거는 무의미해. 그냥 아예 그 마음 접고 살아라. 그냥 내가 숨 쉬고 그냥 살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박두공 때렸고 나가서 진작 내가 나갔겠지 10년 전에. 응?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상하게 자꾸 내가 그냥 붙잡혀. 왜 새끼 대학 갔다고 왜 새끼 때 내가 가지 그랬어. 뭐. 애 대학 갔으면 스물 살다 넘겼는데 그잖아. 내가 못 살겠으면 애가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조상에서 자꾸 그냥 뭔진 모르게 자꾸 그래도 내가 자꾸 붙잡아 놓는다고 죽이려면 살려면 하면서도 피눈물 흘리면서도 내가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냥 내가 마음 비우고 어머니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그냥 어머니는 그러고 사셔야지 그냥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현명한 길 제일 잘살수 있는 길 그냥 그러면서 내 시간 갖고 내 꼴로 살아야 되는 게 내가 뭐 가장 현명해. 그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야 돼. 뭐 애들이 뭐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면 또 못해. 왜 못해? 사이가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또 애놈의 사돈이 눈치가 보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못한다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머니 자식아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걸 하라고. 내 자신의 삶이 없잖아 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
나를 위한 어머니 이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 이름을 석자를 들면서 나의 삶은 뭔가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좀 그거를 좀 내가 좀 밝고 좀 계획적으로 살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집은요 좀 내가 보기에는 집을 좀 변동해서 집이 되게 어둡게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건 집 자체 기운이 집에 있으면 그 땅 보면 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집은 빨리 변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수도 좀 들어와 있네요. 집은 내가 봤을 때 이동하셔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동 변동해도 괜찮고 건강 8수 9수 6시까지는 건강이 지금 계속 내가 몸이 친해운형이니까 병원 검사 잘 받고 항상 그 뭔지 좀 과도한 거 뭐 과도한 성격도 아니지만 좀 내가 항상 무리하지 말고 과도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지 괜찮아요. 그것만이면 뭐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저기하진 않겠어. 근데 나를 위한 삶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인생은 뭐 60부터 하잖아 여자 인생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나라는 거 찾아서 가라 이 얘기지. 그러면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손으로 몰두하는 걸 하는 게 잘 맞을 거예요. 뭐 이렇게 파고 두는 거,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 간에 하나는 되게 열심히 해요. 두 개 세 개 안 바라보고 어머니 말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파시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유,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게 답이 없으니까. 어머니 인생 사세요. 신랑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그걸 잘 때려칠 거였으면은 10살에도 때려쳤었고 20살에도 대학교가 때려치고 뭐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바뀔 것 같아요? 조상에서 어머니 붙잡아 놔서 그건 안 돼. 헤어지려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뭔지 모르고 자꾸 이게 꼬리가 안 이어지고 그냥 말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시면 돼요. 뭐 건강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말년에 그래도 어머니가 돈벅이 없거나 금전에 뭐 환란이 있어서 돈으로 막 그렇게 막 하진 저기 하진 않어. 그러니까 사는 거는 하는데 좀 내가 즐겁게 내 인생을 재밌게 살라는 얘기지. 누구를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되게 우울하게 해. 내 자신을. 그러니까 어항에 갇혀 있는 삶을 내가 만든다고.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그냥 그 물에서만 내가 놀면서 그 우물 안에서만 놀면서 내가 그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면서 내가 가장 답답한 거야. 내 인생을. 무슨 말인지 알죠? 좀 해피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돼요. 네. 우리 따님은 있잖아. 뭐라 그럴까. 이, 획 돌면 그 누구도 답이 없다. 그래, 안 그래? 하나는요? 맞아요. 자제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똘끼가 많아. 그런데 본인은 뭔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 위에 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나에 대한 자아가 되게 강해. 자아 성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지시를 하든지 누가 조금 나한테 뭔가를 명령을 한다든지 뭔가를 시켰을 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자아적으로 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개선을 해야 된다. 인생을 살려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알고, 내가 잘난 것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머리도 영리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무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렇고, 누구랑 만나도 그렇고, 인간이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돈이 나 혼자 버는 거 아니거든. 주식도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뭘 집을 산다고, 뭐.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쎄. 쉽게 얘기해서 뭐 기가 세다 얘기 아니라 같이 있으면은 그게 내가 눌려서 그게 싫어진다고 사람이 그래서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은 나는 도망가. 나는 자꾸 혼자서 되게 고립돼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고쳐야지 우리 따님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에 있어서 되게 잘 살 수 있다고. 왜냐면 사주에 천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복,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있고 싶은 거 그런 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주는 다 있으나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나는 혼자라는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죠. 저 결혼 하고 싶어? 하려고 생각 중이라. 언제 하려고?
올 연말도 괜찮고요. 내년도 괜찮아요. 결혼하는 거. 응? 사계절 다 괜찮아요? 내년에 저기 뭐야 1월 내 생일달 지나고는 괜찮아요. 복은 많아요. 성격 개선. 그리고 누구한테 이 지시령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되게 많아.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겠어? 결혼도 마찬가지야. 시부모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항상 내가 먼저야. 내가 말해도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고집대로 가 성격이. 그 첫째는 스마일. 사람들 조금 이렇게 좀 웃어주면 그 사람 좋아 보이는데 원래 인상이 강한 인상이에요. 마스크는 안 벗었지만 강한 인상에다가 원래 성격도 되게 세. 그러니까 약간 좀 모난 부분이 있어.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게 조금이거든. 그런 거에 대한 거좀 바꾸고 내가 싫어도 좋은 척.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도 뭐를 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고 뭘할수 있어. 본인은 원래는 이렇게 매스컴이나 원래 이런 쪽으로 뭐 이런 연예계 쪽 했으면 원래 되게 잘 맞는 사주거든. 만인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사주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보기 나쁘지 않아. 혼인은 결혼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해도 내가 보기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본인은 나보다 남자가 좀 약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남자는 나랑 못 살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직업도 응. 제가 내일까지 지금 직장 다니고 14일부터 새로운 직장 나가거든요. 근데 잘한 선택이 지금 있는 데서 하나 물어볼게. 있는 데서 왜 그만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안 맞아. 안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람이라는 마찰이 있다고. 약간 좀 어디 가나 성격이 돌아온 건꼭 있어. 한 사람이 꼭 있다. 어디가 다 좋을 순 없어요. 근데 좀 내가 맞춰봐. 지금 맞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저보다 더한 사람을 그러니까 만났어요. 내가 어디가 그런 꼭 있어서 그냥 내가 무시를 하거나 그냥 그 사람이 나하고 그냥 그 사람이 피해서 내가 댕겨나 조금 내가 맞춰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나 별나고 특출난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강할수록 그런 사람은 나한테 꼭 엮인다? 별난 것만 나한테 꼭 엮여. 나하고 자꾸 라이벌 구도로 가. 붙자는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그건 어디 가나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 지금 이동한 데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나쁘진 않은데 뭐 보이는 건 성격들이 대부분 내가 보기엔 온순해 보여요. 이동하는 거 있어서. 괜찮아. 이동해도. 성격 개선. 그것만 잘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호불호는 조금 있거든. 그것만 잘하면 그것만 하면 내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 사는데 그 이상도 없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너무 멀어서 뭐 혼자서 나가서라도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면서 왔다 갔다. 그래도 돼요. 내가 변동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혼인만 이혼만 안 되는 거지. 진정 어머니 나갔어도 돼. 어머니가 결정에 대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뭐가 팍 변한다는 거 보면 보기에는 말 죽어도 말안 되는 고집은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두려움이 되게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뭔가를 빨리 그랬는데 나가도 괜찮아요. 변동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집은 내가 보기엔 조금 집이 조금 어두워 보이고 집이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는 집이에요. 그건 이동해도 괜찮아요. 변동해도. 그리고 나를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올한 8, 9, 60까지는 건강. 그리고 지금 애들 아빠가 직장을 다니는데 근무 조건이 한 4교대여서 시간이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 뭐 이렇게 텃밭처럼 농막 같은 거 지어놓고 있는데 말로는 내려가서 농사 짓고 나중에 이제 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론 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럼 되지.